빛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8차 전원회의를 엽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화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인데 자문위는 활동 기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면서 환영했고 민주당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이 반란 사태를 일으킨 이후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첫 공개 발언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협박과 혼란은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고 했고 프리고진은 7월 1일 이후 바그너 그룹은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화폐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이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인데 자문위는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송환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방안을 두고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국회 윤리자문위.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이 충분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내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김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낼 것을 촉구할 것이고요. 문 밖에서도 고성이 여러 차례 들릴 정도로 여야 동수로 구성된 자문위원들 사이 격론이 오고 갔고 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회사원도 근무 시간에 주식하면 징계 대상이라면서 중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거래 내역 미제출 지적에 성실하게 모두 제출하겠다면서도 징계 관련성 여부나 자료의 방대성 등을 이유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리자문위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의혹의 근거를 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문위는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오는 7월 3일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이른바 초고난이도 문제, 킬러 문항의 실체가 공개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번 달 모의평가 국어 과목에 나온 지문입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수능시험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죠. 절대정신의 새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같은 문제의 지문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어떠십니까? 어렵다는 말로도 모자라 난해한 문제들을 우리 수험생들이 풀어왔다는 사실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킬러 문항이 사교육 시장의 정점에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입니다. 즉 킬러 문항을 풀려면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니 이 킬러 문항이 수십조 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배불려 왔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논술과 내신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해 필요할 경우 사법 조치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킬러 문항을 없애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기사 보시고 정치권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상위 1%를 겨냥한 홍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초고난도 문제풀이, 즉 킬러 문항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학원가는 벌써 새 마케팅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답률 20에서 30%대 준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국영수의 경우엔 과목당 검정 교과서가 10개를 넘다 보니 사교육 업체들이 파고들 틈도 그만큼 큽니다. 준킬러의 양을 늘리는 걸로 대충 예상해보고 있긴 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겠고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을 대체할 문제 유형을 내놓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반영할지 불안해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답을 주는 것. 수능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9월 초 모의평가 전까지 당국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킬러 문항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습니다. 수능은 물론 교육에 있어 불공정은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으로 용을 만들고자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수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예, 이 뭐 큰 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은 뭐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글쎄요, 교육 문제가 나오면 한마디로 답이 없는데요, 참말로. 예. 글쎄, 이게 수능 문제 가지고서 정치권 이렇게 시끄럽고 나라가 시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의 그 문제 의식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문제는 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킬러 문항의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등학생 입장에서 풀기 어려운 그런 초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은 내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 문제를 위한 문제인 거죠, 내 말로. 이건 뭐 틀리게만 거의 대다수는 틀리고. 이걸 풀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익힌 사람들, 학생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건 안 된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 이런 문제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마 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거는 저 또 공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뭐 6월 이렇게 다 지났고 지금 이제 9월 모의고사 하나 남았는데 지금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9월 모의고사 하나 가지고 11월 달 수능 그 어떤 방향을 점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성급하다. 그런 아까 얘기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다 얘기하고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얘기해서 다음 내년 수능부터는 이렇게 방향을 하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가보면 어제 발표한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것도 정의가 모호합니다. 그 킬러 문항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정답률 몇 퍼센트 미만 이거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발표한 것은 다 그 각각 문항에 있어서 정답률도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다 하는 점 분명히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또 학원가에서는 다른 대책을 내놓습니다. 아까 그 나왔지 않습니까? 킬러 문항 없앤다니까요. 준 킬러 문항을 대비해야 한다 해서 학원가에서 벌써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한 내 자식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조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내 자식만 위해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또 공교육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예시는 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좀 저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뭐 정시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렇게 계속 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조국 전 장관이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큰 충격을 준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교육의 문제에 뭐 결정판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것이 지금의 갑자기 뭐 이 사례와 맞느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곳에는 킬러 문항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공교육 내든 공교육 바깥이든 어쨌든 변별력이라는 걸 자꾸 만들어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이 있어도 변별력이 존재하는 한은 킬러 문항은 없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킬러 문항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결국은 교육은 필요가 만들어낸 학부모와 학생들의 필요가 만들어낸 지금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건데요. 그러면은 교육의 전반적인 체질과 구조,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구조와 시스템의 개선은 모든 사람의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몇몇 사람들이 자꾸 어떤 혜택을 보는 그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속에서는 이 교육은 바꿔내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 중시해 가면서 조금씩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우리의 그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일각에서는 시험이라는 게 변별력을 두기 위한 그 조치, 장치인데 오히려 킬러 문항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뭐 어렵다는 얘기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반면에 충분히 교과서 내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변별력을 둘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교육의 어떤 형평성 그것과 함께 또 교육의 변별성 이런 것들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거는 뭐 교육학자들 수십 년부터 연구한 얘기고 예.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인지 이거는 늘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특이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이 또 정말 내 자식만 위하는 그런 것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주의가 엄연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우리가 다 알지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한 내 자식을 또 좋은 학교, 내 자식을 또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투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뭐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법 처리해서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문제를 삼아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게 참 깊고 넓은 그런 어떤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야가 이렇게 논란을 벌이거나 한쪽을 비난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학벌주의 그다음에 또 서약 서열화 이런 것들부터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도 공교육 정상화 이런 것들은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응급조치, 뭐 킬러 문항 배제 뭐 이런 것들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민주당이 이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이제 지금의 이제 현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 네.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 이재명 대표도 네. 이 대선 당시에 킬러 문항 배제한 게 공약 네. 아니었냐. 네. 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킬러 문항 배제는 기본적으로는 좀 그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는 쪽으로 자꾸 가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방향성은 누구나 저는 동의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동의하는 것을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게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이든 3년이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걸 예고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불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서 이거는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사법적인 조치는 그게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누가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그 선택해서 사법 처리를 하고 사법 조사에 수사에 나서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게 다 대통령한테 주파수를 맞추고 잘 보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데서 모든 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와, 여기도 맛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안전하다고 말한다고 때리는 건 아니고. 예. 자, 이 뭐 참외를 시식하는 거는 이제 뭐 사드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좀 논외로 치더라도 이제 횟집 가가지고 이제 수산물을 먹고 또 반대쪽에서는 아예 그냥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상반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여야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수능 문제에서는 가장 그 중심, 초점의 중심이 학생 아니겠습니까? 예.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도 결국 그 국민의, 또 국민의 일부라고 친다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 그리고 그 판매상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뭐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여당도 횟집에서 회식하고 이러면서 똑같이 감성 호소하는 그런 방법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건 문제 해결책이 아닌 거죠. 어떤 말을 믿으라 이거냐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안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함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안전 플러스 안심이라는 그런 초점을 좀 두고서 여야가 이런 문제를 좀 함께 논의해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야가 이미 청문회 개최 합의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청문회 개최 항의했는데 왜 청문회를 안 여나요? 지금 여당에서는 아마도 뭐 청문회 열어주면 야당에서 이렇게 무슨 뭐 선전선동의 장을 만들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장외투쟁을 하면서 뭐 부산, 인천, 뭐 강릉, 서울에서도 또 연다면서요. 장외투쟁을 하면서 이른바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장내로 끌어들여서 그 문제를 서로 뭐 과학적 문제에서 지금 엇갈리잖아요. 그 예.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함께 그런 사람들을 뭐 함께 초청해서 과학적으로도 어떤 것이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중에 과연 어떤 게 설득력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야가 공방만 벌이지 말고 뭐 참외 먹방, 횟집 회식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야가 함께 그리고 과학자들도 함께 뭐 정치인도 함께 모여서 이런 문제를 좀 국민들 앞에 토론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반면에 이제 그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 단식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그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 프로에 나와서 맞토론을 하고 국회에서도 그 전문가들끼리 맞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과학적인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게 훨씬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그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이 시찰단을 보낸 것 자체가 저는 이걸 촉발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 시찰단을 왜 이렇게 일찍 보냈을까? IAEA 결과가 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했다면 좀 더 차분하게 국제사회의 어떤 결론을 먼저 보고 했다면 이렇게 정쟁화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제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정쟁화가 된 거거든요. 정쟁화가 되는 건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은 여야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뭐 안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관심이 있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문제가 뭔지 자료 갖고 나와서 서로 맞토론을 해봐라.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취재를 많이 해보지만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뭘 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지 들어보게 하면 국민은 판단의 기준이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지 정쟁으로 자꾸 흐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쟁으로 자꾸 흐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저희 이제 TV조선에서도 예. 저녁 시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여야 의원과 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러니까요.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런 토론회들이 열려서 이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 왜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제가 이 회의 전에 제출을 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 저에게 어떤 진상 조사와 관련된 필요한 어떤 절차나 자료가 있다, 거래 내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론을 못 냈고요. 아무래도 거래 내역도 안 냈고 또 거래 내역에 대해서 3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남국 의원한테 추가로 또 거래 내역을 내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자, 어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자문위의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론 왜 했냐면 자료를 내지 않아서.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뭐 본인이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했잖아요. 예. 자신이 거래 내역을 완전히 다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구나 뭐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심사 자문에서 필요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윤리심사자문회에서 징계사유에 추가할 수 있는, 예.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분명하지만 전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법심사가 아닙니다. 윤리심사라는 그 방점이 있다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행보가 과연 국회의원의 윤리에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따져 결론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고하겠다면 윤리심사자문 뭐하러 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에서 기소가 되었다. 그러면 또 뭐라 하겠습니까? 아,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아,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리심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 어마어마한 윤리 위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본인의 얘기에 의하더라도 재산신고 허위를 했잖아요. 예. 처음에 무슨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뭐 7억 몇천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아, 코인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현금화해서 신고한 것이다. 그 자체가 허위 신고죠. 그죠? 그리고 본인이 뭐 가난한 청년 정치인이라고 후원을 요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어마어마한 코인 금액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대국민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알려졌지만 회의 시간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윤리심사, 국회의원에서 윤리심사를 했을 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런 걸 결론을 내려야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보고하자. 이러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윤리위원회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개정이 좀 되면서 네. 이제 6월 30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이제 네.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네. 거래 내역을.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김남국 의원이 네. 뭐 비밀이 새나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네.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네. 이거 좀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의문만 드는 게 아니라 뭐 윤리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위와 권한,
권력에 반비례해서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겁니다. 예. 사적 영역이 늘어나는데 권력까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권과 모든 것을 다 관여할 그렇죠. 수 있는 영, 그 장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권력이 클수록 사적 영역은 없이 국민 앞에 더 투명해야 그게 공적인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런 것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예. 지금 정보를 공개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김남국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의 이미지, 국민의 어떤 게 미치는 어떤 이미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윤리위원회도 저는 그 이런 부분이 뭐 쿠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가능성이 아니라 슈드, 당위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런 행위가 그 징계 수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징계 수위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드는 그런 어떤 윤리위의 결과 도출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희망해 봅니다. 예. 자, 뭐 자문위에서 뭐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리특위에서 제명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높은 건데 결국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결심이 필요한 문제인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때 동료였던 김남국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있을까?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글쎄 이제 좀 막 사건의 전개를 봐야 되겠지만 바로 이제 그런 말씀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은 어디까지나 자문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거쳐서 윤리특위,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리특위 결정이 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런 얘기, 뭐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얘기 생각할 것 없이 뭐 윤리특위에서 결정 어떻게 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본회의 결정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걸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 여기서 이제 제명 말고 뭐 사과, 출석 정지 이런 결론을 내면 누가 그걸 국민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론을 내더라도 윤리특위에 가야 되고 또 윤리특위에서 본회의 가야 되니까 이 문제를 뭐무 그에 대해서 사법 심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이런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의견을 보냈거든요. 윤리특위 열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은 앞으로 많은 더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최소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존재 의미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견만 제시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10만 명 이상이 수감돼서 각종 고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면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을 맞아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고문이 삶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한다며 고문이 자행되는 나라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정부에 의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비열한 징벌에 대한 믿을만한 보도들이 널리 퍼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로 러시아와 시리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고문당한 모든 북한 주민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고문에서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을 북한인권정책의 기둥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북한의 고문 실상을 지적해왔습니다. In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suffer abuses including torture, forced labor, summary executions, starvation, and gender-based violence. 지난 3월에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서 고문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취재진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한 건 22일.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조사한 지 나흘 만에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단독주택 두 채를 비롯해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하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우리은행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대신 이듬해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대출 의향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아 실제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성남의 뜰 컨소시엄은 우리은행 대출 의향서 덕분에 민간사업자 심사 때 자금 조달 부문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 박 전 특검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지휘자였던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의 과거 모습 보시겠습니다.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랬던 박영수 전 특검이 네. 이제 구속기로 했었어요, 뇌물로. 사실 조금 전에 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씁쓸해지는 그런 기분도 좀 드는데요. 일단은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최초에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있었죠. 이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는 신생 네.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자금 조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력이 확보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형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해달라가 첫 번째 청탁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또 대한변협회장 출마할 때 선거자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는 게 1차고 이제 결국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건 내규 등의 이유로 무산이 됩니다. 이제 무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건 이 성남의 뜰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 하나은행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우리은행으로부터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출용 여신 의향서를 발급받는 것, 1,500억 상당의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그래서 2015년에 김만배로부터 그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때 이제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가 무산되면서 여신 그 의향서만 받는 걸로 이제 쉽게 말해서 한 150억 정도 축소된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또 5억을 수수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네, 네.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는지 여부 네. 또 우리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검찰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상 입증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요.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의 죄입니다. 결국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이었다라는 그 신분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어떤 금품들을 수수 요구 약속했을 때 그럴 때 적용이 되는 범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그 이사회 의장이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3년부터 14년 정도 약 2년 남짓 네.
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 있는 청탁이나 뭐 이런 요구를 받고 이런 돈도 약속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라는 범행 자체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반면, 그다음에 그 우리 은행의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던 기간은 2년 남짓이기 때문에요. 예. 검찰로서는 당연히 그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일단 소환해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증거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 딸이죠. 네. 딸도 뭐 아파트도 받고 분양권도 받고 뭐 돈도 빌리고 뭐 네.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뭐 뇌물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검찰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50억 원, 그러니까 수수하기로 약속했던 50억 원에 이게 포함된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 과거에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사례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화천대유에 연봉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대여금으로 11억 원. 그건 대여금을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형식은 대여금이지만 실질은 증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등 정도만 납입하는 것으로 모양새를 보이면서 그냥 실질적으로 11억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으로 또 11억 원 정도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아까 그러니까 네. 시세 차익을 한 8억 원 정도 얻었다는 건데, 그럼 저게 생각보다 지금 벌써 거의 한 20억 원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박영수 전 특검의 자문료로 지급한 일부, 그다음에 저 부분 합해서 저게 결국은 이제 한꺼번에 50억 원을 주면 또 이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저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위 약속했던 50억 원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1억 원 빌리기도 쉽지 않은데 11억 원 빌렸다는 건 그거는 뭐 다른 대가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의심스럽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납득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만 이제 빌렸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빌렸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긴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은 대여이나 네. 실질은 사실상 대가 관계로 지급한 뭐 증여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돈이었다는 건 검찰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상식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것 같은데 혐의가 모두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특정 경제법상의 이제 적용을 네.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뢰 액수에 따라 그 처벌의 어떤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감경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0년 네.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당연히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예상하고 범죄 중대성이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아직 실질 심사 날짜는 안 정해졌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만 놓고 보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네. 구속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정도의 사안입니다. 사안 자체가 다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금융 회사의 임직원으로 네. 재직했던 기간, 그게 이제 2013년으로 짧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 지금 박영수 특검은 청탁 같은 거 전혀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적 증거, 그러니까 진술이나 물적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사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논의가 올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예금 인출이 몰리며 위기 설 36시간 만에 몰락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스마트폰 뱅크런 위기감에 국내에서도 23년째 5천만 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체를 누르기만 하면 온라인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입니다. 그간 3배 가까이 성장한 경제 규모와 주요 7개국 평균을 고려해
보호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할 예금보험료가 올라 부담스럽단 반응입니다. 그만큼 예금,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풍선 효과 우려도 나옵니다. 그 보험료가 오르면 소비자한테 또 보험료 받아서 또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한도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이익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또 그만큼 고객들의 돈이 은행에 예치된다 그러면 은행들이 그 정도 예금 보험금은 부담하고 또 이것이 은행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은 적정 보호 한도와 예보료율을 연구한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조율에 나섭니다.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26.9% 오른 12,2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앞에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모였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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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사흘 앞둔 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앞서 2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2,2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 사업자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며 반대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측은 오늘 8차 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동결 혹은 소폭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인 적용은 취약업종 소속 기업의 법준수 불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도 기한을 훌쩍 넘긴 7월 중순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1분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길 경우 7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힘들어져 지난 3년간 세 군데서 대출을 받은 한 카페 사장은 한 달 매출의 2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금리마저 오르면서 그야말로 빚폭탄입니다. 고금리만 아니었어도 지금 월 지출 한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을 텐데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지금 뭐 진짜 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부의 축적이 되지 않고 빚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난 1분기 기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원리금을 갚을 능력도 한계에 달하면서 금융권 연체율은 1%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들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한 달이라도 빌게 되면은 이제 연체가 되는 순간부터 또 신용불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많아. 여기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많게는 6만 9천 개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못 지키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그 최저임금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있는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수밖에 없는. 경기 부진의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확대될 경우 연쇄 파산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보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제8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노동계가 12,210원, 26.9%나 오른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노동계는 근거를 갖다가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적정 가구 생계비는 월 433만 6천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평균 가구 소득 원수인 1.424명으로 나눈 다음에요. 그다음에 월 근무 시간이 209시간이라서 209시간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노동자 가구들이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약 8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0.844를 곱한 것이 대략 12,210원이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네, 근로자 측에서는 일단 앞서서도 보셨지만 지금도 이미 한계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소폭이라도 오르면 막대한 수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부 연구 용역을 네. 줘서 나온 그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요. 최저임금을 갖다가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요. 이게 3.95% 인상된 것입니다, 올해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최소 2만 8천 개에서 6만 9천 개가 감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만 2,21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네. 약 27%죠.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가 최소 19만 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5년 평균 일자리 31만 4천 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근로자 측 이야기도 네. 이해를 할 만한 게 지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최저임금도 이제 너무 안 오르게 된다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주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임금 수준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결국은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업을 당하게 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더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고가 되지 않고 그대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단체 임금 협상 시에 이 최저임금 수준을 갖다가 뭔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을 요구할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최저임금 위에서 근로자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실제로 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위치에 처한 그 노동계에서의 약자들 대부분이 이제 청년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청년층이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근로자위원회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인상이 된다면 이제 물가라든지 그렇죠. 경제 전반에도 예.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은 일자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요. 최저임금 수준은 결국은 뭐 특히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서비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결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면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실업률도 늘어나고 또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받는 전 국민 네. 고통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며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수 소비도 침체돼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26.9%라는 숫자가 조금 뭐 무리한 숫자라고 느껴지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느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느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제 경제학적 논리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직장인들이 항상 생각했을 때 내 임금 인상분은 물가 인상분에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미 연준에서 항상 지금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다가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더한 그게 1.5 더하기 2 해서 3.5%가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맨날 미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동일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봤을 때요. 제가 발표한 논문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실질 GDP의 추세 성장률을 봤더니요. 이게 약 2%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가 2%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 4% 그렇죠. 인상이 예.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물가 인상을 유발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기 때문에 4% 미만으로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이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예를 들어서 네. 물가가 어느 정도 한참 뭐 7%, 8% 물가가 예. 오른다고 하더라도 4% 이상 올리면 더 물가가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그더 그룹 사태가 종료된 지 이틀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각각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가 종료된 지 이틀 만으로 내부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Религиозные конфессии, веду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러시아 국민의 단합을 확인했다면서 용병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Благодарю тех солдат и командиров группы Вагнер,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единственно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Не пошли на братоубийственное кровопролитие. 행방이 묘연했던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도 이틀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를 전복하려던 건 아니었다면서 불의로 인해 행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У нас не было цели свержения существующего режима и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ой власти, о чем много раз говорилось. 그러면서 프리고진은 하루 만에 1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주파한 행적을 과시하며 러시아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푸틴과 프리고진 양측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과 급작스러운 봉합의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모습은 말이 놀래서 앞발을 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앞발을 든 말한테 사람들이 가까이 간 것입니다. 지난주 스페인 메노르카섬에서 열린 축제의 모습인데요. 조금은 아찔한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스페인 동쪽 메노르카섬의 시우타델라 마을에서 14세기부터 열린 성 요한 축제에는 기수들이 말을 타고 나오는 행사가 인기입니다. 특히 말이 몇 초 동안 뒷발로 서면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하는데 말의 심장에 손을 대면 행운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기수들이 중세시대처럼 창을 들고 달리다가 목표물을 맞추는데 흔들리는 말 위에서 정확히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의미는 좋지만 말한테 가까이 가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 축제에선 사람들이 말과 충돌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지난해에도 한 30대 여성이 빠르게 달리는 말을 가까이 보려다 충돌해서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알고 있지만 더 스릴을 즐기기 위해 가까이 가서 보는 것입니다. 네, 여행지에서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항상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현재 서쪽 지역은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구름대가 주로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영남,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겠고요. 특히 제주는 시간당 30mm 안팎까지 빗줄기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내일 새벽까지 제주에 30에서 많게는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 최대 70mm 이상, 강원과 충북에도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서울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29도 보이겠고요. 강릉 33도, 대구 32도, 전주도 31도로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또 습도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